소식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안동익입니다. 그렇습니다. 경기에 앞서서 선발 라인업 확인해보겠습니다. 강재순 감독이 이끌고 있는 홈팀 화천 K스포입니다. 정보람 골키퍼, 포백에는 최수진, 황보람, 맹다이, 이민아, 그리고 앞선에 나츠와 이수빈, 이소희 선수가 위치를 하고요. 최전방에는 후미나, 페에르, 윤한영 선수가 나섭니다. 어민지, 최전방 3톱에는 나희, 김상은, 김인지 선수가 출전합니다. 타구장 소식을 통해서 오늘 경기에서 과연 팀의 전반전이 곧 있으면 출발을 하겠습니다. 전반전.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홈팀 화천 K스포, 오른쪽에 원정팀 경주 한수원이 위치했습니다. 나희 나가기 직전에 살려냈고 파고드는 나희입니다. 나희 자, 버텨내면서 그대로 먼 거리 슈팅. 정보람이 안전하게 잡아냈습니다. 네, 확실히 나희 선수가 가진 장점이 이런 거예요. 뭔가 이 뭐 팔을 사용하면서 적절하게 이제 몸싸움을 가져가는 모습, 그리고 뭐 슈팅 타이밍이 생긴다면 조금은 어려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여민지 안쪽. 네, 좋아요. 슈팅! 막아냈습니다. 청보람의 세이브. 그리고 박스 안쪽 걷어냈습니다. 위기를 남깁니다. 아, 지금은 패스가 너무 좋았어요. 네. 확실히 김상 선수에게 들어갔던 이 패스가 완벽했고요. 네. 자, 이 장면인데요. 그렇죠. 자, 여민지 선수가 돌아서자마자 바로 앞쪽에 있는 김상은 선수에게 연결을 해줬는데요. 네, 확실히 이 김상은 선수가 뒤에 돌아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 길게. 나츠 앞쪽으로 전진 패스. 자, 이수빈이 돌아섰고 이민아가 다시 한번 내줍니다. 좁은 공간. 넓은 공간으로 빠져나왔고 이소희가 찍어줍니다. 박스 안쪽! 들어갔어요! 선취골 뽑아냅니다. 홈이랍니다. 아, 지금은 이 킥이 흘러가는 그대로였거든요. 네. 지금은 윤영글 선수가 완벽하게 속았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소희 선수가 정말 날카로운 크로스를 올렸고 이 후미나 선수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윤영글 선수가 또 속았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렇게 이 앞선에서의 이루어지는 이런 모션 하나로 정말 이렇게 끝까지 이 공을 취급하려고 하는 이 동작 자체가 골키퍼에게는 뭔가 반응을 하기 어려운 그런 장면으로 가져가고, 이 득점을 보니까 또 생각나는 것이 수원전에서 네. 이런 식으로 들어간 게 하나 있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아, 정말 네, 지금 이 킥 좋았고요. 발끝으로 지금 살짝 건드린 것처럼 보이는데요. 자, 무엇보다 이소희 선수의 크로스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뒤쪽으로 넓은 공간으로 빠져나왔고, 자, 침투하는 후미나 선수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연결을 해줬던 이 공, 득점으로 연결이 되면서 선취 득점을 가져가는 화천 K스포입니다. 네, 정말 이 후미나 선수 그 창녕과의 경기에서 부상을 당하기 뒤로 갔는데요. 반대편 김상은 두 명 사이 버텨내면서 그대로 네. 때립니다. 올 때 옆쪽으로 나갔습니다. 네, 지금 이 화천 K스포 선수들이 밀어내는 동작이 굉장히 좋아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선수들을 약간 등지게 만들면서 자꾸만 밀어내다 보니까. 자, 박세라에게 높은 위치에서 클리어. 자, 연결이 됐어요. 가운데로 전진 패스, 원터치로 네! 이어받았고 슈팅 벗어났습니다. 자, 자, 순식간에 슈팅을 한 차례 가져갔던 나치였습니다. 확실히 뭔가 체력적인 그런 위에 있는 상태로 경기를 하는 듯한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민아입니다. 네. 이민아 슈팅!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슈팅. 5. 자, 이번에는 이민아 선수의 슈팅이 한 차례 나왔고요. 네, 지금 이 패스 자체도 너무 좋았고요. 지금 김혜인 선수가 끝까지 두 명 사이 버텨내나요? 나이가 공을 따냈습니다. 나이 두 명 사이 이겨내면서 뚫고 나옵니다. 나이입니다. 나이 네, 스피드를 붙입니다. 좋아요. 과연! 슈팅! 오른쪽 벗어났습니다. 아, 나이 선수 아, 좀 경기 초반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이 종료됐습니다. 1대0으로 전반전을 잘 마무리한 우리 김희선 선수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경주한 수원의 경기 후미나 선수의 득점이 나오면서 1대0으로 전반전이 마무리됐습니다. 네, 정말 굉장히 이제 그런 시야가 좋았고 그 이소희 선수가 약속이나 한 듯이 그곳에 정확하게 찔러 넣어주는 좋은 킥을 선보였습니다. 자, 양팀의 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화면 왼쪽이 경주한수원, 오른쪽이 화천 K스포입니다.
자, 곧바로 쪽 높게 걷어내고 있는 정영아. 자, 계속되는 화천 K스포의 공격입니다. 그리고 찍어줬고 밀어줍니다. 네, 그리고 과연 왼발 슈팅! 골! 들어왔습니다. 또 한 번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하지만 오프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아, 이 과정 너무 좋았는데요. 네. 자, 좁은 공간에서 계속해서 패스 플레이를 만들어갔고 끝까지 연결을 시켜봤지만 이소희 선수의 위치는 오프사이드였습니다. 네, 정말 이 장면이에요. 패스를 돌려놓고 이 또 돌려놓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달려가는 이소희 선수의 스피드를 살리는 동작. 자, 좁은 공간 이네스 돌려줍니다. 김혜지. 자, 파고들면서 나이 버텨냈습니다. 네, 좋아요. 좋은 타구의 슈팅 왼쪽 퍼져놨습니다. 아, 지금은 나이 선수가 완벽하게 등을 지는 모습, 그리고 그 돌아서는 동작에서도 저렇게 팔을 사용하면서 이제 상대방이 쉽게 나오지 못하게 하는, 아, 그 동작까지 아주 좋았습니다. 네, 지금 장주한 수원의 공격의 활로가 찾아진 것처럼 보이진 않거든요. 네. 자, 후미나 끊어내면서 터치 가져갑니다. 슈팅. 자, 이 공이 굴절이 되면서 윤영걸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후미나 선수에게 응원의 박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여민지 오른쪽으로 걸려줍니다. 자, 이네스인데요. 앞쪽에는 최수진. 이네스 한 차례 접어두고. 자, 타이밍을 보고 있습니다. 이네스 파고들면서 박스 네. 안쪽 몇 개 뒤쪽. 하! 이 공을 정보람이 잡아냈습니다. 자, 네, 지금 이네스 선수가 순간적인 스피드로 최수진 선수를 이끌어냈어요. 네. 자, 최수진 선수도 곧바로 반응을 해볼. 김상은 가슴으로 떨궈놨고 잡아놨습니다. 자, 스피드를 붙여보는 김상은. 이네스. 이네스 가운데로. 자, 이 공이 연결이 됐고 네, 좋은데요.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여민지. 아, 이어. 같이 같이. 자, 경주한 수원의 수비 라인도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 아스나 앞쪽으로 굴려줍니다. 원터치 돌려줬고 네, 과연, 연결이 됐습니다. 과연. 파고듭니다. 그대로 슈팅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네, 여민지. 여민지 들어왔습니다. 뽑아냈습니다. 여민지. 아, 여민지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드디어 그 득점을 올리면서 올 시즌 첫 득점을 만들어냈거든요. 네. 아, 두 경기 연속 득점을 올리면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스 안쪽에서 파고들면서 슈팅을 한 차례 가져갔었던 김혜지 선수였는데 이 공이 여민지 선수에게 흘렀고 여민지 선수가 침착하게 마무리 지으면서 두 경기 연속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정말 계속된 이런 플레이들, 이런 좋은 장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민지 선수가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었고요. 여기서 이 김혜지 선수의 슈팅 너무 좋았고 정말 이 황보람 선수가 클리어하지 못한 상황에서 네, 지금 보시면 슈팅 마찬가지였고요. 네. 이 여민지 선수가 딱 컨트롤한 이후에 빈 공간을 정확하게 노리는 그런 좋은 슈팅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곧바로 또 송주희 감독은 이 서지현 선수를 또 투입을 시켰고요. 자, 정말 기뻐하고 있는 윤영글 골키퍼와 그리고 정영아 선수였습니다. 네, 정말 선수들이 저렇게 기뻐하는 모습, 아, 정말 너무 좋습니다. 자, 지금 또 한 번 득점이 나왔나요? 자, 나이 선수가 득점을 또 기록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자, 지금 리플레이가 나오는 그 상황 속에서 또 한 번에 득점이 나온 경주한 수원입니다. 아, 이렇게 흐름이 가는 거예요. 사실 이 흐름 싸움이고 분위기 싸움인데 동점골을 만들어내자마자 이렇게 또 과감한 돌파 그리고 또 슈팅. 자, 멀거리에서 아, 네. 자, 나이 선수가 몇 차례 슈팅을 가져갔는데 본인이 계속해서 슈팅을 차다가 직접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지금은 이네스 선수가 약간 리턴 아닌 리턴처럼 이렇게 또 가게 됐는데 그것을 또 다이렉트. 나이 잡아냈고 안쪽으로 네, 공을 과연! 아하! 자, 이 네, 과정 속에서 정보람 선수가 상당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정보람 선수도 그 패스를 예측하고 앞으로 나오던 중이었거든요. 네. 자, 서지현 선수가 발을 쭉 뻗어내는 그 과정 속에서 정보람 선수와 충돌이 한 차례 있었고요. 부상이 있어서 안 됩니다. 두 선수가 공을 보고 향했기 때문에 바랍니다.
자 조금은 통증이 좀 있을 것 같은 정보람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서드에 이제 부딪히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네, 뛰어갑니다. 앞쪽에는 나츠가 있고 오늘 득점을 기록한 나희 박스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연결해줍니다. 돌아서는 과정. 자, 네, 계속 공격이 과연, 진행됩니다. 과연? 슈팅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들어왔습니다. 여민지가 멀티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스코어 3대1. 네, 지금은 일단 패스 좋았고요. 이 슈팅을 나가려는 동작이 있었기 때문에 정보람 골키퍼가 미리 다이빙을 떠버린 네.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아, 여민지 선수의 적절한 위치 선정이 결국에는 멀티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민지 선수가 위치를 상당히 잘 잡고 있었고 또 한 번의 추가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양 팀의 격차는 두 점 차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화천 케이스포의 강재승 감독은 남궁예지 선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남궁예지 선수도 이 중원에서 이 보여주는 그 스피드와 그 파고드는 움직임이 이렇게 배워졌거든요. 이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장면에서도 결국에는 이 세컨 볼 공이 흘러가면서 득점 기회가 만들어졌는데 이 경주한수원의 오늘 득점 모두가 박스 안쪽에서의 그 우당탕탕하는 그 상황 속에서 벌어졌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이 상황, 이 나희 선수에게 공간을 주면 이런 패스들은 계속 나가거든요. 네. 한 사람은 조금 더 전방으로 나가줘서 패스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러니까 공간을 없애주는 그런 동작이 있었다면 이 패스 자체가 나오지 않았을 텐데 참 그것이 또 아쉬움으로 네, 남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서지현 선수의 이 슈팅 장면 때문에 오은상무가 서울시청을 상대로 1대0으로 앞서나가고 있고 세종도 창녕을 상대로 앞서나가고 있고 수원과 인천의 경기가 무승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헤딩을 한 차례 가져갔던 할 수 있습니다. 응원의 박수 화천 케이스포였습니다. 자, 공을 따냈고 다시 한번 이네스가 연결을 받았습니다. 이네스 네. 아크정면 슈팅! 골대를 때렸습니다. 이네스입니다. 그랬지만 이 선수들에게 공간 자체를 내준다는 건 정말 이렇게 강한 슈팅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골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네스 선수의 킥을 도맡아 하면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왼쪽 측면 네, 나이가 한 차례 좋아요, 접어두고 좋아요. 그대로 슈팅! 자, 정보람이 막아냈습니다. 정보람. 나희 선수의 방향 전환. 왼쪽 나희에게 앞쪽에는 이민화. 나희 파고듭니다. 나희 슈팅! 네. 높게 떴습니다. 이번에도 굉장히 강한 슈팅. 지금 나희 선수가 이 왼쪽에서 플레이를 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장면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자, 나희 선수가 계속해서 나이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이쪽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상대방의 그 타이밍을 뺏는 아주 중력을 잃지 않고 있고 정말 선수들은 계속해서 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바로 붙여주는데요. 네! 헤더!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이수민의 헤더였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기회였는데 이것이 머리에 맞지 않네요. 최근 이수민 선수의 머리가 정말 핫했거든요. 그렇죠. 이번에도 머리를 맞춰봤는데 네. 빗맞고 말았습니다. 잡아냈고 맹다이 나츠가 왼쪽 벌려줍니다. 자, 후미나 그대로 붙여주는데요. 뒤쪽 네. 헤더! 자, 이번에는 문은주 선수의 헤더가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해서 깨끔 공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다면 지금은 이 사이드에서 적절한 크로스를 시도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10라운드 경기 화천 케이스포와 경주한수원의 경기 경주한수원이 3대1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